이게 또 새거 살려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한데 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네요. 신규 살 때는 한 둘이 합해서 한 80만원? 네. 근데 여기는 벌에 만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싸요. 어머나. 한 벌에 먼저 짓는 게 임자라니 입업을 여유는 없고. 어, 작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이거 주먹 구구식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주먹 구구식이 최고죠. 어떻게 입업을 시켰고. 중고이다 보니 모든 치수의 수량이 넉넉하진 않은데요. 덕분에 만으로 찾기에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어디 보자. 바지 입고 이 정도니까 괜찮겠다. 여기 바지 입고 이 정도니까 괜찮겠지. 너무 깨끗하고 진짜 새 바지 같아요. 정말 새 바지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고르셨네요. 자켓 5,000원, 셔츠 조끼 2,000원, 하이 3,000원, 넥타이 500원. 싸다. 2,000원. 또 5,000원. 5,000원 드릴게요. 저희가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장이면 쇼핑 끝. 가디건도 사고. 아, 너무 싸다. 배체티도 사고. 모두 사고 싶네요. 11,500원어치 샀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아, 저희 여기 남양주 화도 지역에 참여학교들 교복 물려주게 된 거예요. 일주일 전 한 중학교. 오, 여기 많이 모아주셨다. 교실 가득 쌓인 교복들. 와, 이게 다 몇 벌이에요? 한 300여 벌 정도. 얼마 전 졸업한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기증을 했다는데요. 모인 교복들은 모두 묵은 때 벗고 새 주인 만날 채비하러 세탁 공장으로 묵! 세탁 전에 분류를 하는데 걸리는 거. 심하게 찢어진 바지. 아이고, 어쩌다가 이랬어요. 아깝지만 과감하게 폐기 처분. 나머지는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요. 목욕 마치고 깨끗해진 교복 빳빳하게 다려서 티끌까지 떼주면 빨래 끝! 새 거 같네요. 보세요, 새 옷 같죠? 이야, 정말 새 옷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싸고 좋아도 사재기는 금물. 동복, 하복, 체육복 모두 딱 한 벌씩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긴 수익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 돈은 다시 저희한테 기증해준 학교로 장학금으로 돌아가요. 3월 2일까지는 매일, 학기가 시작된 후에는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네요. 어머님, 오늘 쇼핑 성공하신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정말. 이렇게 물려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들도 위에 둘 다 그렇게 여기서 해서 입혔어요. 근데 딸내미도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학생들은 새 교복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 너무. 경기도 용인시 외딴 곳에 위치한 창고 건물. 그 안엔 외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가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매장. 메모까지 해가며 꼼꼼히 쇼핑 중이신데요. 여기 가격 어떤 것 같으세요? 다른 곳에 한번 들려서 그냥 소파만 본 적은 있는데 여기가 좀 그래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 저렴하다는 소파 가격? 3위는 58만원, 풀세트에 98만원이에요. 깜짝 놀랄 가격이죠. 아까 1,000만원짜리 보시더만. 무지하게 좋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새 제품 있습니다. 빨간 딱지.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착한 가격이네. 아, 많이 싸죠. 보통 놀랬죠? 한 3,400 정도 이상을 예상을 하는데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85만 원의 침대가 60만 원. 240만 원짜리 장롱도 176만 원. 이곳에서는 아기자기한 아이들 가구부터 중후한 앤틱 가구까지 시중가보다 30에서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는데요. 아니,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폐업 가구나 점포 정리하는 매장이나 또 2월 상품,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스크래치 상품 있는 데서 연락이 오면 바로 사다가 소비자한테 조금 더 싸게 공급을 해주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나 마찬가지인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판매한다는 건데요. 이 가구들도 한 가구 매장에서 전시용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이걸 이대로 판매하냐고요? 아니죠. 이런 거 저거 하얀 거 묻은 거 이게 약간 터진 거 여기 손 봐야 되니까 일단은 저기